자, 이렇게 이 컴퓨터 그림을 넣었으면 이제 동영상을 넣어야겠죠. 동영상은 아까 3위차에 보시면 동영상이 여기 우리 뉴베리 팀이 했던 공개 수업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위에다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동영상이 삽입이 되고, 자, 근데 이제 동영상은 16대 9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컴퓨터 안에 쫙 들어가려면 16대 9로 이 컴퓨터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일단 동영상을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일단 줄여서 비슷하게 맞춰놔요. 이 크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이 컴퓨터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늘릴 수가 있거든요. 옆 위아래. 옆 위아래를 이렇게 늘리셔가지고 컴퓨터 크기를 조절을 딱 해주십시오. 딱 맞게. 자,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이 컴퓨터 안에 싹 들어갔습니다. 자, 요걸 한번 눌러볼까요? 재생이 어떻게 되나? 자, 재생이 되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한 후에 이거를 컨트롤 G로 해서 묶어주시면 같이 다닙니다. 같이 돌아다녀요. 네. 고 조금 올려볼까요, 이거를?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이 바깥에서 글씨를 써주는 게 좋아요. 안에 있다 하면은, 자칫하면 그 도용 안에 들어갑니다. 1단계, 초급 1차 공개 수업 영상. 이렇게 해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맑은 고딕의 뭐 제목으로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약간 키워주시고, 자, 키워주신 다음에, 보시면, 서식에 가셔서, 이 그림 서식을 그냥 있는 것 중에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예, 네, 이런 거 쓰셔도 되고, 네. 근데 이게 뭐 이런 게 싫으시다. 이런 게 싫으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도형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옵션, 그래서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는요, 검정색으로 채워야 나중에 겉에를 네온을 텍스트 옵션, 여기 두 번째 거로 가셔서 텍스트 효과로 가셔서 네온으로 하셔서 이 네온을 하얀색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하얀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하얀색도 괜찮고 뭐 이런 색도 괜찮습니다. 노란색도 괜찮고, 좀 강렬하게 하려면 노란색. 노란색 정도로 하고, 우리 전에는 무슨 색으로 했죠? 검정색에 노란색으로 했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하고, 검정색도 약간 두껍게. 홈에 가셔서 글씨를 두껍게. 되겠죠? 예. 그리고 옆으로 살짝 이어주고. 그 다음 밑에가 좀 심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반사를 좀 해주겠다. 그럼 밑에 가서 한 두 번째 거 정도. 텍스트로 가야 돼요. 텍스트 하셔서 반사로 하셔서 두 번째 거 정도 해주시면 밑에가 약간 반사가 되겠죠? 예. 두 번째 게 좀 과한 것 같으면 첫 번째 것도 괜찮고요. 텍스트 옵션, 텍스트 반사해서, 자, 첫 번째 것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개 수업 영상이 되겠죠. 글씨 크기 알아서 조절해 주시고요. 자, 영상을 뺍시다. 이렇게만.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ITC 마크를 좀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3일차에 보시면 ITC 마크를 제가 넣어놨죠? 네, ITC 마크를 여기다 딱 놓으시면 ITC 마크가 이렇게 되죠. 네, 이게 ITC가 너무 검정색 진한 쪽이 하면 ITC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얀 쪽에다가 여기 너무 이렇게 붙여버리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TV랑 연결하게 되면 여기가 잘립니다. 이 겉에 테두리가 잘려요. 그래서 잘릴 걸 예상을 하고 안쪽에다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잘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영어로 이렇게 보세요. 이 안에다 하면 이렇게 도형으로 삽입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바깥에다가 글 써주시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지난 공개 수업 last open class 이렇게 하고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자 이거 본문에 맑은 곳이 제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요. 이거는 있는 서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서식을 여기 정해진 거 미리 써놓은 거고요. 홈에 가셔서 이거 쭉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서 쫙 맞게끔 가운데 딱 놔주시고 이걸 좀 포인트를 한번 주고 싶다 하면은 L에다가 뭐 검정색이라든지 O에다가 검정색 C에다가 검정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면 좋으냐면 여기 한번 테두리를 한번 만들게요. 테두리 좀 겉에가 썰렁하니까 뭐 안 썰렁하면은 뭐 안 하셔도 되고 테두리 네모 만드셔서 쭉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자 그려보시고 테두리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도형 서식 가셔서 채우기가 없고 선에 가셔서 선을 하얀색으로 해주는 게 되죠.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하면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운데 맞추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 선을 클릭하신 후에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맞춤에 가서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 자, 이렇게 하시면 이게 됩니다. 근데 선을 잘 보시면 위는 파란색 바탕이 있어서 하얀 게 잘 보이는데 밑에 가면 하얀색이기 때문에 밑에가 안 보여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위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색으로 만들어주시면 선이 잘 보이겠죠? 그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라데이션을 선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 색깔만 필요하기 때문에 중지점이 필요 없어서 중지점 다 빼주고요. 자, 위는 하얀색 맞고 밑에는 무슨 색? 밑에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선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서 위에는 하얀색이고 밑에는 검정색이기 때문에 다 잘 보이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선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영상을 재생을 하는데, 어떻게 재생을 하냐면, 이걸 이제, 재생하는 걸 이렇게 할 때, 클릭할 때 재생인데, 클릭이 아니라, 그죠? 클릭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 슬라이드 쇼를 보면, 클릭을 하면, 그냥 끝나버리죠. 이렇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일단은 그룹을 풀고요. 자, 이거를 재생을 놨을 때, 이거를 여기다 클릭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할 때로 해야죠.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마우스 클릭하니까 나오죠? 자,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이게 재생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일단 보기 싫어요. 안에가 새까만해가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운데 있는 비디오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지 말고, 여기 클릭을 한 후에, 서식에 가보시면,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포스터 프레임. 여기 보시면, 파일의 이미지를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이 영상 대신에. 파일의 이미지 가셔서, 파일에서 내 컴퓨터 찾는 거죠. 아까 3차 보셨죠? 3차. 예. 저희 3차, 곳에 가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어요. 어디 있나. 3일차에 보시면, 제가
1단계 초급 2차 뉴빌이라는 거, 요 파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자, 됐죠? 아까보다 낫죠? 그래서 요게 딱 이따가 누르면 재생이 되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상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일단 틀어보세요. 자, 틀어서 짠 멈춰요. 여기서. 자, 나는 이걸 넣고 싶어. 이 동영상에 있는 그림을 대신 넣어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멈추신 다음에 여기 가셔서 비디오 도구 서식에 가시면은 포스트 프레임 누르시면 현재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 프레임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달리 그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이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딱 보시면 이렇게 고정이 됐죠. 예. 자, 그러니까 파일을 그냥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재생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작아. 예뻐 보이기는 한데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너무 작아. 그러면은 클릭을 했을 때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체 화면을 플레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재생 가셔서요. 여기 마우스 클릭이라 했는데 밑에 보면 전체 화면 재생이 있습니다. 요거를 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짠 나왔다가 지난 수업의 공개 수업 영상을 한번 보셔서 오늘 공개 수업하는 영상과 함께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멘트를 하시고 누르는 순간 전체 화면으로 재생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런 방법으로 동영상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 그림 뒤에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약간 뭐 햇빛에 비치는 듯한 효과를 만드는 방법, 간단한 방법과 그 다음에 동영상을 삽입을 해서 어떻게 자동으로 클릭을 했을 때 이 동영상 클릭하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 클릭.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르면 자동으로 넘어갈게. 방향키 오른쪽 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 동영상 화면 안에 파일을 집어넣는 방법. PNG 파일을 삽입하는 방법 등등을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